다음에도 만약에 좋은 음악이 언젠가 또 나오면 그냥 음반을 내는 그냥 연예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음악가로서 그런 활동도 괜찮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내가 또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 이게 안 한다고 한 사람이 또 나와서 은퇴 본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약간 두려움도 있었고 실제로 지금도 사실 고민은 많이 있어요. 음악을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반면에 평범한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봤을 때 분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앞으로 잘 할 것 같아요. 은퇴란 말은 다시 안 쓰겠지만 공백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음악을 그만둔다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 결국에는 음악을 뗄 수 없는 네, 그거를 뒤늦게 깨달은 걸 수도 있겠죠. 음악은 반 이상 차지하는 거죠. 네. 서태지와 아이들 때는 이 소녀 팬들의 가슴을 막 이렇게 녹이고 애간장을 타게 하는 그런 사랑 노래들도 많았고 정말 여자친구나 이런 사랑이라는 걸 그런 걸 가져보신 적이 그럼요. 정말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 활동할 땐 어땠을까요? 저는 궁금하죠. 있어도 없다 그랬을 거고 없어도 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있었더라도 없었다라고 하시고 싶으시나요? 아 있었더라도 네. 옛날에 과거에 네. 그 부분은 묻지 말아주세요. 시청자분들은 또 이런 걸 또 궁금하시니까 부탁을 하시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준기 씨가 여자친구가 언제 있었는지 그걸 더 궁금해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 뭐야? 저 대학 다닐 때. 예. 아, 그러면은 연예인으로 데뷔한 이후? 이후에도 있었죠. 그럼 실명을 한번 밝혀보세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형 먼저 하세요. 네, 아무튼 이거 질문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자친구 네. 있다는 거를 팬들도 알고 그랬었어요. 그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네. 저랑 닮은 것밖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은? 예전에는 결혼을 하고 싶었었어요.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고 그랬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약간 반대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좋은 여자가 있으면 그냥 데리고 살겠죠 이렇게. 특별히 그런 결혼식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이런 거를 좀 싫어할 수 있어도 데이트 신청 같은 거? 그건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차를 타고 가더라도 정말 이상형 같은 여자를 만났다 직접 잠깐 내려서 라도 얘기를 꼭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꼭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입장을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너무나 놀랐고 잘 설명을 해야죠. 내가 왜 그러는지. 나는 다급하다라는 설명을 하겠죠. 그런 정도로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나면은 네, 과감해질 것 같아요. 태재 형 부모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예전에는 장가 빨리 가라. 서른 살 때쯤에 그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갈 생각이 없다. 아까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툭 찌르는 말들은 있죠. 언제 가냐. 부모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의 태지 형에게. 또 눈물겨운 질문이네요. 일단 부모님은 저를 낳아준 유일한 존재잖아요. 사실은 음악활동 하면서 부모님들이랑 많이 시간을 못 가졌었어요. 그렇다고 음악하기 전에 또 가졌냐 그러면은 그때 너무 말썽피고 음악한다고 또 그러느라고 또 속만 썩여들었는데 그래서 활동하고 끝나고 그때 잠깐 가서 방에서 이제 같이 뒹굴뒹굴 하다가 엄마가 해주는 과일 먹고 얘기하고 같이 신문 보고 강아지 데리고 놀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은데 그거를 저보다도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음악 활동을 계속 할 때는 너무 집중을 해버리니까 부모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져요, 되게. 그래서 답답하고, 예, 네, 답이 잘 안 나와요, 아직도. 태지 형의 대표적인 이미지. 네. 신비주의.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어딘가 사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내성적인 것 같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고 이런 것들을 원래 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음악 활동을 하면서도 예능 프로라든지 네, 네. 그런데 당연히 또 안 나가게 되고 그냥 가수로서 해야 되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죠. 음반을 내고 공연을 하고 또 다음 음반을 준비하러 들어가고 그런 기본 활동을 하는 것뿐이에요. 너무 정말 상식적으로 정말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다른 부분에서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괜히 신비해지는 정말 딱 하루 프리하게 자유인으로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평범한 사람이 됐다? 정말 뭘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사람이 많은 데를 막 걸어가고 싶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 잘 못했으니까. 그리고? 대중목욕탕을 가고 싶어요. 맞아요? 정말, 예. 그것도 아버지랑 같이 가고 싶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랑 대중목욕탕 가면 일단 그 뽀얀 수증기랑 왕바나나 우유 등도 밀어드리고 제발 제 중요 부위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많은 사람들. 오히려 지금은 낯을 가려서 밖에서 잘 안 나가지만 만약 그렇다면 네. 오히려 막 나대고 싶은데 이러고 다 막 다니면서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시선이 그렇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틀릴 거야 라는 못 간다고 너무 좋아하신다. 인간 정연철로서의 자유로운 삶, 뮤지션 서태지로서의 엄격한 삶,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실까요? 보통은 아마 서태지로서의 삶이 더 크다고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삶에 대한 동경이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정연철로 살면서 느끼는 행복과 서태지를 살면서 느끼는 행복이 정말로 지금 균형을 이루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음악을 놓지 않고 좋은 음악과는 그 전 음반을 이길 만한 이길 수 있는 그런 음반을 꼭 내고 싶고 반대로 또 정연철로 평생 여행 같은 거 하면서 캠핑카 같은 거라든지 그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나도 모르는 장소라든지 그런 데서 기력이 소진해서 죽는 근데 그게 한국이면 더 더 좋겠지 않을까. 그렇죠. 부모님과 같은 장소라면. 네, 형, 오늘 단둘이 한 하루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너무 좋았고, 오늘 이 시간도 정말 또 10년 뒤에 어떤 추억으로 담아서 상상적으로 10년 뒤가 너무 궁금해요. 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와! 아, 형, 미니 콘서트 정말 보는 팬분들 너무 부러워요. 저도 좀 초대해주세요. 그래도 줄 서야 될 것 같은데요? ETP에도 좀 초대해주세요. 줄을 서야 될 거고요? 예. 아, 정말. 운전하세요. 예, 죄송합니다.